안녕하세요. 수수료 없는 중고차, 좋은 차로 유도하는 효자카 유봉상 팀장입니다. 저희 효자카에서는 차량 판매 전 시운전 및 하부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믿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효자카에서 준비한 차량, 고급스러운 디자인, 가성비 넘치는 수입 세단 차량 준비 한번 해봤는데요. 그럼 이 차량 어떤 차량인지 저와 함께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자,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차량 가성비도 너무 좋지만 거기에 차량 관리 상태까지 너무나 좋은 바로 혼다사의 올리워커드 2.4 9세대 등급 차량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 차량 준비한 이유 짧고 굵게 한번 말씀드릴 건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고급스러운 디자인에 너무나 잘 어울리는 흰색 바디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고요. 위쪽으로는 썬루프 옵션까지 적용된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혼다 올리워커드 차량이라고 하면 가성비가 정말 좋아 중고차 시장에서도 많은 판매량을 달성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거기에 2016년형 차량인 만큼 이렇게 9세대로 페이스 리프트가 된 차량이라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효자카에서 가성비 넘치는 올리워커드 차량을 정말 저렴히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매매 알선 수수료 없이 바로 1230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럼 이 차량 전면 설명에 앞서 성능 기록부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혼다사의 올리워커드 2.4 9세대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5년 11월에 등록된 2016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10만 9천 킬로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차량 관리 잘된 만큼 미세누유 단 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유무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운행에는 전혀 무관한 운전석 앞핸다 판금과 조수석 뒷문 판금만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바로 이어서 전면부 설명 도와드릴 건데요. 자,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누구나 좋아하고 멋스러운 흰색 바디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고요. 본네트나 앞범퍼, 작은 키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헤드램프 관리 상태도 백화 현상 하나 없는 깨끗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옵션 좋은 만큼 순정 HID와 LED 비상 등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옆으로 그릴 보시게 되면 멋스러운 크롬 몰딩 그릴로 마감 처리가 잘 되어 있는데요. 깨진 거 하나 없는 깨끗한 그릴 상태와 옆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LED 안개 등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운전석 측면부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운전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봤는데요. 운전석 측면 설명에 앞서 타이어 트레이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앞쪽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약 4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인치수는 17인치 휠이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휠기스는 테두리 쪽만 생활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운전석 앞핸다, 깨지쉰 사이드미러, 앞문, 뒷문, 뒤휀다까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셨을 때 작은 기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운전석 뒷바퀴 같은 경우도 앞쪽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 약 4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기스도 테두리 쪽만 생활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바로 이어서 후면부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후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후면부 관리 상태도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트렁크나 뒷범퍼, 작은 기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리어램프 관리 상태도 백화 현상 하나 없는 완벽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옵션 좋은 만큼 LED 리어램프와 옆으로는 후방 카메라, 아래쪽에는 후방 감지 센서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트렁크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실내 공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트렁크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준대형 차량인 만큼 트렁크 실내 공간도 어느 정도 크게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차량 관리 잘된 만큼 트렁크 실내 공간도 변색된 거 하나 없는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조수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수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역시나 조수석 측면부 관리부 상태도 정말 깨끗합니다. 작은 키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조수석 뒷바퀴, 앞바퀴 휠타이어 상태도 운전석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 약 4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기스도 테두리 정말 생활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지금까지 혼다사의 올리워커드 차량 실외관 한번 살펴봤는데요. 가성비가 넘치는 차량이고 차량 관리 상태도 너무나 좋지만 효자카 구독자분들을 위해 정말 저렴히 준비 한번 해본 만큼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입니다. 차량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에는 또 어떤 많은 옵션들이 숨어있을지 구독자분들께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실내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가죽 시트 상태 어느 정도 잔주름만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운전석 시트 같은 경우에는 전동 시트 옵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차량 실내 탑승해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엔진 시동 한번 걸어봤는데요. 역시나 휘발유 차량인 만큼 차량 실내 소음도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입니다. 바로 실내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제 눈앞에 먼저 보이는 대시보드 관리 상태도 사용감 하나 없는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계기판 보시게 되면 각종 경고등 드론 걸질 없으며 실주행거리 109,403km 주행된 차량입니다. 아래쪽으로 핸들 보시게 되면 가죽 핸들로 잘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어느 정도 생활감만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왼쪽 편에는 트림 모니터 버튼과 블루투스 버튼, 음량 조절 버튼 적용이 되어 있고요. 우측에는 크루즈 컨트롤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왼쪽 편으로 보시게 되면 후방 감지기 버튼과 TCS 미끄럼 방지 버튼 적용이 되어 있고요. 우측에는 스마트키 옵션, 옆으로 센터 페시아 쪽 보시게 되면 어코드 차량만의 장점인 이중 디스플레이 옵션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위쪽으로는 이렇게 제가 후방 기어 넣었을 때 깔끔한 화질인 후방 카메라 옵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는 내비게이션과 터치식으로 된 각종 매뉴얼 버튼들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듀얼 에어컨 프로토 에어컨 옵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기어 노브 쪽 보시게 되면 휴대폰 무선 충전기 옵션, 아래쪽에는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룸미러 옵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위쪽에는 이 차량만의 장점인 선루프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뒷좌석 넘어가서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뒷좌석 가죽 시트 상태도 어느 정도 잔주름만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뒷좌석 탑승해서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뒷좌석 탑승 한번 해봤는데요. 역시나 준대형 차량인 만큼 이렇게 뒷좌석도 어느 정도 크게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뒷좌석 옵션 한번 살펴보자면 제 왼쪽에 뒷좌석 열선 시트 옵션과 앞쪽 콘솔 박스 보시게 되면 송풍구 옵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위쪽으로 천장 관리 상태도 어느 정도 생활감만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소음을 담기 위해 본네트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으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에서 듣는 것처럼 역시나 휘발유 차량인 만큼 차량 엔진 소음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이고요. 차량 관리 잘 된 만큼 엔진 잡음이나 벨트 잡음 하나 나는 거 없는 완벽한 차량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코드 차량 최종 스펙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혼다사의 올류어 코드 2.4 9세대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5년 11월에 등록된 2016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10만 9천 키로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차량 관리 잘된 만큼 미세내유 단 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유무는 운행에는 전혀 무관한 운전석 앞핸다 판금과 조수석 뒷문 판금만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1,000만 원 초반 1,230만 원에 정말 저렴히 준비해 본 차량인데요. 혼다 올류어 코드 9세대 2016년형 페이스리프트가 된 가성비 넘치는 차량입니다. 오늘 저희 효자카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다시는 못 보실 전국 최저가 금액 매매 알선 수수료 없이 1,230만 원에 판매하고 있으니 이 차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효자카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한 분 한 분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차량뿐만 아니라 저희 효자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게 되면 정말 많은 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니 문의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희에겐 큰 힘이 되니 꼭 한 분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구독자분들께 효도할 수 있는 중고 차량으로 찾아뵙는 효자카가 되겠습니다. 이상 효자카 유봉상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